약간의 끝맛에 산미가 느껴지는 거 보니까 투썸이네요. 대박. 우기려고 하지 마시고. 수박이 제일 맛이 없는데? 안녕하세요 여러분, 숙사장입니다. 아, 지금 제가 커피를 사러 가고 있어요. 다름이 아니라 오늘 영상은 브랜드별 아메리카노를 먹어보고 한번 그 특성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주말인데 이렇게 차를 타고 지금 커피를 사러 가고 있습니다. 같이 가실까요? 안녕하세요, 커피빈입니다. 지금 도와드릴게요. 예, 따뜻한 아메리카노 한 잔이요. 감사합니다. 맥커피를 샀습니다. 자, 제가 커피를 다 사왔습니다. 다섯 개 브랜드의 커피를 한번 사와봤는데요. 투썸 플레이스, 커피빈이고요. 스타벅스, 이디야, 맥도날드 커피까지 이렇게 다섯 군데서 커피를 사왔습니다. 커피빈이 제일 비쌉니다. 4,800원이고요. 투썸, 스타벅스는 4,100원, 이디야는 3,200원입니다. 맥카페 커피는 1,500원. 얘는 좀 용량이 작은 걸 사왔어요. 생각 같아서는 뭐 엔젤리너스나 할리스, 타멘탐스 이런 것도 같이 사와서 맛을 비교를 한번 해보고 싶었는데 여기 근처에 매장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근처에 매장에 있는 브랜드만 사와봤습니다. 오늘 날씨가 폭염 경보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따뜻한 아메리카노로 사온 이유는 일단 아이스를 사오면은 얼음이 다 녹아서 맛을 비교하기가 좀 어렵고요. 여러분들도 알고 계셔야 될 게 아이스 커피는 그 맛의 차이를 알기가 정말 힘들어요. 오히려 따뜻한 커피가 맛을 구별하기가 좀 쉽거든요. 근데 이게 따뜻한 커피도 이렇게 갖고 오다 보니까 약간 식긴 했는데 오히려 이때 맛을 보는 게 더 좋습니다. 왜냐면 이 온도가 70도 이상이면 혀가 좀 화상을 입을 수가 있어서 그 맛의 차이를 좀 알기가 더 힘들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약간 이렇게 식었을 때 맛을 보시는 게 그 맛의 차이를 더 아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한번 맛을 한번 볼까요? 네, 여러분 커피를 이렇게 테스트할 때 그런 영상 보셨나요? 후루룩 소리를 내면서 먹어요. 그런 영상 혹시 보신 적 있나요? 이렇게요. 이게 왜 그러냐면 혀의 앞부분만 맛을 보고 꿀떡꿀떡 삼키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렇게 하면 커피의 맛을 보시기가 좀 힘들어요. 입 전체로 맛을 느껴야 되거든요. 처음에 마실 때 입 안에 분무기처럼 뿌려주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조심하십시오. 이게 뒤에 목젖이 될 수도 있으니까. 수박이 제일 맛이 없는데? 네, 커피를 한 번씩 다 맛을 봤는데 이제 하나하나 먹어보면서 그 차이를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뭔가 목넘김이 되게 부드러워서 좋은 것 같고요. 근데 끝맛이 약간 산미가 약간 느껴지네요. 되게 굉장히 부드럽고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근데 또 산미를 싫어하시는 분들은 약간 좀 호불호가 갈릴 수 있을 것 같기는 해요. 커피빈은 굉장히 진합니다. 이 지금 다섯 개 커피 중에서 제일 진하고 약간 좀 스모키한 그런 느낌이 나요. 그리고 바디감도 굉장히 좀 묵직하네요. 커피가 굉장히 묵직해서 진한 커피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좋아하실 것 같아요. 야술 같은 그런 느낌? 그런 느낌의 커피 맛이 나요. 우리나라에서 인지도도 가장 높고 또 매출도 가장 많이 나오는 그런 커피입니다. 한번 그 맛을 한번 볼게요. 연하네요. 산미는 거의 없어요. 그런데 조금 밸런스가 좀 좋다고 할까요? 적절하게 모든 맛에 그런 균형이 좀 잘 이루어진 그런 맛인 것 같습니다. 보편적인 입맛에 맞는 그런 맛인 것 같아요. 되게 호불호가 갈리지 않는 약간 그런 고소한 맛이 나면서 부드러운 그런 맛이에요. 스타벅스가 인기가 괜히 많은 건 아닌 것 같아요. 물론 인기가 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 이분도 있겠죠? 이 맛이 스타벅스랑 비슷한데? 가격 대비 가성비가 굉장히 좋은 것 같고요. 특징이 확 느껴지는 그런 커피는 아니에요. 좀 무난한 커피? 스타벅스랑 약간 좀 비슷한 그런 느낌이에요. 이게 좀 무난하고 많은 분들에게 사랑을 받을 만한 그런 커피. 그래서 지금 이디야 커피가 매장 수도 굉장히 많죠. 어느 곳에 매장을 내도 그만큼 이렇게 무난하게 사랑을 받는 그런 커피인 것 같습니다. 이 가성비가 죽이죠. 컵 크기가 좀 커도 그렇게 가격이 비싸진 않더라고요. 오, 네. 의외네요. 이 중에서 산미가 가장 강합니다. 오, 진짜 시큼할 정도로 산미가 강한데 뭐 상한 건 아니겠지? 그런데 1,500원짜리 커피치고는 정말 괜찮네요. 정말 아메리카노가 맛없는 카페 가면은 못 먹거든요. 얘는 1,500원 치고는
괜찮은 것 같아요. 저는 솔직히 이제 카페를 하는 사람이고 커피를 많이 만드는 사람인데 이렇게 바리스타나 카페 사장님들이 아닌 일반인들도 과연 이거를 먹었을 때 맛의 차이를 느낄 수 있을지가 좀 궁금해서 오늘도 게스트 한 분을 모셔보려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한번 해주시겠어요? 카페인에 예민한 일반 시민입니다. 마이크도 준비를 하셨네요. 마이크를 제가 준비해드린 게 아닌데 스스로 갖고 나오셨어요. 네, 제가 카페인에 굉장히 예민하거든요. 저는 특히나 안 좋은 커피, 되게 오래된 원두로 만들어진 커피를 마시면 두가 아파요. 그래가지고 웃기려고 하지 마시고 진짜 두가 아파요. 그래가지고 두? 네. 머리? 네. 그래가지고 제가 한번 어디 커피를 좋아하시나요? 어느 브랜드? 저는 주로 이제 스타벅스. 아, 스타벅스. 네. 스타벅스를 한번 드셔보시겠어요? 네, 늘 먹던 그 맛이네요. 네. 익숙한 그 맛. 워낙 스타벅스를 좋아하시니까 항상 먹는 익숙한 그 맛이군요. 그 다음에는 이제 커피빈입니다. 그 맛이 나요. 무슨 맛이요? 잉어즙. 아, 한약. 긴급 제안. 맛 차이를 아실 수 있으세요? 저는 확실히 알 수 있잖아요. 아, 제가 그럼 블라인드 테스트 한번 갑자기 의뢰해드려도 될까요? 한번 해볼까요? 네네, 블라인드 테스트 한 번씩 먹어보고. 네. 그럼 제가 가져온 안대를 착용하시고. 네, 제가 진행할게요. 네. 아, 네네. 제가 이 안대를 쓰고서 한번 커피를 한번 맛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진짜 안 보입니다. 안대가 뭐 이런 거밖에 없는데. 여기다가 커피를 하나를 따라서 놔주세요. 먹으면 되나요? 커피빈이 나요. 왜 웃어? 아닌가? 아니다. 스타벅스네, 스타벅스. 어디 갔어? 스타벅스 같아요, 여러분. 맛이 그렇게 엄청 진하거나 바디감이 느껴지지 않고요. 약간 고소한 그런 맛이 나는 거 봐서 이건 스타벅스입니다. 맞췄습니다. 아, 맞았습니까? 네. 자, 다음 커피를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리얼입니다, 정말. 이거는 짜고 하는 게 아니라. 약간의 끝맛에 산미가 느껴지는 거 보니까 투썸이네요. 대박. 맞았어요? 네. 여러분, 이거 제가 그냥 거짓말하는 게 아니라 맛을 저는 다 구별할 수 있어요. 블라인드 테스트를 한번 처음 해봤는데 재밌네요. 다음 세 번째 커피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굉장히 커피가 연하네요. 장난치냐? 이거는 되게 무난한 커피 맛이 이디야 같습니다. 오, 대단한데? 그럼요. 뭐 두 개 섞으면 안 됩니다, 네, 지금. 네. 딱 맥카페인데요? 아, 그래요? 네. 여러분, 뭐 더 이상 하는 건 무의미한 것 같아서 여기 게스트분도 한번 해보고 싶다고 하셔가지고 제가 하는 거 보고도 자신감이 생겼나 봐요. 브랜드별로 맛 차이를 알 것 같아요. 그래요? 네. 한번 먹어보시고 그러면. 아, 여기 있습니다. 과연 이 게스트분도 맞힐 수 있을지 한번 지켜볼까요? 쉽지 않을 겁니다, 아마. 물 탔네. 물 전혀 안 탔어요. 이거 지금 다 카메라 여러분들이 다 보고 계셔가지고 어떻게 조작할 수가 없어요. 이건 정확해. 예. 커피빈. 커피빈? 네. 리얼리? 네. 진짜로? 네. 커피빈입니다. 우와, 진짜 놀랍습니다. 커피빈을 못 맞추다니. 지금은 스타벅스 커피였습니다. 일부러 스타벅스 커피를 좋아하시고 많이 드신다 그래서 스타벅스 커피를 드렸는데 역시 이렇게 맞추기가 쉽지 않죠. 네, 그럼 오늘 이 브랜드별 아메리카노 맛 비교는 여기까지였고요. 뭐 어느 브랜드 커피가 더 좋다, 맛있다라고는 말씀을 드리기는 힘들 것 같아요. 브랜드마다 그 특성이 있고요. 뭐 제가 진한 커피를 좋아하신다 그러면 커피빈을 드시면 되겠죠. 아니면 난 무난하고 보편적인 그 밸런스가 좋다 그러면 뭐 스타벅스나 뭐 이디야 뭐 이런 커피를 드시면 되고요. 뭐 인테
인테리어나 뭐 그런 매장 크기나 이런 것만 보시기보다는 나에게 맞는 커피가 어느 브랜드인지 한 번쯤은 생각을 해보시고 그 브랜드를 이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였고요. 오늘은 약간은 재미삼아서 찍어본 영상인데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여러분 안녕. 김치 먹고 싶다 갑자기 속이 니글니글.